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9600K 관련 사건인데 제가 그 1차 영상 올렸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영상을 올리고 그 이상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한 90%는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추가 영상으로 반박을 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 아직 남은 거 중에 9600K를 기본 쿨러로 사용하는 걸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9600K 순정을 누드 케이스 여기서 테스트했거든요. 못 믿겠대요. 실사를 할 수가 없다고 못 믿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오늘은 인텔 기본 쿨러 9600K에다가 이제 1070Ti를 인케이스에 장착을 해놓은 상태로 H310 보드를 사용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컴퓨터 두 개 켜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제 방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막 27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겨울에도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컴퓨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컴퓨터 안 보여드리면 아니 윤쟁이 그 컴퓨터 안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제 원래 게임 컴퓨터입니다. 2080Ti에 9900K에 이제 메인보드 갈라이크 쓰고 구열 모라를 쓰는 제 메인 컴퓨터예요. 원래 게임 컴퓨터. 지금 아래 이게 오늘 테스트할 컴퓨터입니다. 테스트 사양은 9600K에 1070Ti를 사용할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후면팬 하나 그리고 인텔 기본 쿨러. 인텔 기본 쿨러도 이제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폭스콘 인텔 기본 쿨러입니다. 인텔 기본 쿨러는 확인됐죠? 아, 설마 이걸 보고도 아 저거 싸제 쿨러 아니냐 또 그렇게 하지? 설마 없겠죠? 네, 정면 팬 두 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에브가의 저번에 테스트했던 1070Ti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단 팬은 없어요. 상단 팬 왜 없냐? 저는 솔직히 상단 팬 쓰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만 H310 보드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서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사람은 상단 팬 다는 것도 아까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상단 팬 달면 이제 온도가 더 많이 줄기 때문에 혹시 또 그거를 태클 거실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 실사를 보여드린 겁니다. 전면 두 개, 후면 팬 하나밖에 없어요. 인텔 기본 쿨러에. 아 설마 이거 메모리 이거 달렸다고 뭐라 하진 않겠죠, 도미? 아, 저 집에 지금 그게 없거든요. 시금 7M이 없어서 도미램으로 쓸 거고 수치는 제가 화면 띄워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우리 집에 남는 케이스가 이거랑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 하나는 너무 냉장고 케이스라서 너무 시원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넣어도 너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인데 커세어 500D 이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 게임컴 이걸로 바꿨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 케이스인데 컴퓨터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케이스가 팬 개수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게 크면 오히려 온도가 높다는 걸, 케이스 작은 게 온도가 더 낮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미들타워를 썼을 때 똑같은 팬 구성이 온도가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정면 두 개 후면 팬 하나밖에 안 달렸는데도 케이스가 좀 거의 빅타워급으로 케이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온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실온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 진행하면 온도가 더 올라갈 게 분명하긴 한데 지금 실온은 24도예요. 평범한 집의 온도 수준이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 이 온도가 26도에서 한 27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내가 나중에 1등하는 판 끝나고 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몇 도인지. 왜냐면 그 판만 올릴 거거든요. 배그 판을.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 화면에서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3배수입니다. 9600K 순정이에요. 보드는 H310 에즈락 진짜 보드 중에서도 제일 싼 보드 썼고요. 램은 2666에 CL13입니다. 13, 13, 35에 467로 램 오버클럭을 한 겁니다. 이거 H310 보드에서도 램은 이렇게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CL12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뭐 더 내릴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 쿨러는 올 알루미늄인가요? 구리심 박힌 거 요즘 건가요? 구리심 박힌 거 안 나와요. 제 거도 구리심 박힌 거 아닌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1070Ti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버전은 417.35 버전입니다.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배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컴퓨터 팬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이 마이크로 팬 소리가 휘잉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진짜 팬이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하겠다거나 그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FHD에 화면 스케일 100에 안티 울트라, 포스터 중간, 그림자 매나, 텍스처 울트라, 효과 매나, 식생 울트라, 시야거리 울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CPU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뭐 더 끌어내려면 포스트 프로세싱 매우 낮음에 모션 블러 끄면 되는데 전 모션 블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나야에서 그래픽카드 로드율 떨어지는 이유는 건물이 많아서.
잘 보이죠? 지금 야스나에 안 쳐다보면 글카 로드율 올라가면서 프레임 개 많이 올라가잖아요. 야스나에 쳐다보면 글카 로드율이 쭉 떨어지면서 프레임이 급락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해도 그냥 화면을 어디 돌리느냐 따라서 프레임이 확확 차이 나요. 야. 그래서 대도시 들어가면 프레임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빅캔디도 마찬가지죠. 건물 밀집도가 높아서 거기다가 최적화가 더 안 돼 있을 테니까 새로운 건물이라서 여기서 피 안 달고 떨어... 맞다 무기 빼고 하면 되는데? 이 집에 있을까요 그냥? 아니면 여 집에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요 집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올라가셨네? 쉽게 어떻게 올라가죠? 쉽게 올라가는 방법. 안 올라가. 이 자식 나쁜 문 녀석. 이쪽만 부지면은 진짜 편하긴 한데. 됐다. 오케이. 이 부분 개꿀. 버기. 온다. 130. 좋다. 두 대. 세웠어요? 저기 세웠. 한 명 세우고 한 명 내렸고. 일로 와라. 지금? 이거 각 나오는데? 아, 예, 간 본다. 아, 우리 집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네. 간 본다. 절로 어그로 끌렸다. 에미사 맞았다. 멈춰서 힐할 때 쏠까요? 예. 네. 아, 제발 우리 보이는 데서. 가능? 좀 치밀한데 저거? 와, 저걸 저렇게 일을 하네. 아, 이 친구 상당히 고였구만. 누웠다. 지금 오른쪽? 오른쪽! 앞에부터 오케이. 와, 쟤도 많이 맞췄는데. 아. 네, 3인트인데. 아,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아닌가? 내가 잘랐다. 뭐야? 잘랐다. 누워서 피 빨고 있는 거였어요? 누웠어. 나 혹시나 싶어서 흔들거리길래 싸봤는데. 오케이. 여기. 온다. 하이딩하다 싸야겠다. 왔다. 하나 기죠. 세웠다. 돌멩이 저 폭부터 깔게요. 와, 나이스. 죽었어. 나이스. 햄퍼 없냐 이 자식아. 아, 맛있네요. 오토바이. 미연자 박는 것 같아. 아니다 지나갔다. 저희 원래 집을 안돼 탐내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거 자기장 어떡하실래요? 여기 빨리 갈까요? 아니면 빨리 가죠? 아니다. 22명이면 네. 저기 이미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오케이. 두명 보여요. 어디요? 다리 밑이요. 근데 다리 밑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떡하죠? 근데 저게 막고 있어요. 죽었어요 한 명. 그리고 저게 존버. 네. 나 오면 살림. 진짜 이거는 오면 살림. 이거 저기서 쏜 거예요. 여기 등반 2번. 그리고 다리 반대쪽 저기 싸운다. 죽었다. 끝났다. 일로. 언덕이랑 네. 싸우는 거야. 아, 언덕에 보이구나. 피 안 채우면 안 될 듯.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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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능! 앞에 발소리 들렸어요. 다리 반대편. 제가 안 맞는 각이에요. 저는 제 앞에 발소리. 얘는 쪽. 얘 뚝 있어요. 제 연막 다리 위에 뿌려서 어그로 끌게요. 있다. 예 다리 있다. 다리 어디요? 다리 그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그 아 그 밑에 그거 있잖아. 네 있어. 반대편 거기. 다리로 그냥 연막 다 치고 다리로 가죠 그냥. 안 되나? 저기 도로 230. 저 먼저
먼저 갑니다. 네. 아, 안 되겠다. 안 돼, 안 되겠다. 아, 안 돼. 오케이, 나이스. 걔 두 대? 여기 다리 밑에, 다리 밑에 화면 가요. 우리 차 버린 쪽. 아! 짜! 안 돼! 어, 한 턴만, 한 턴만! 아! 한 턴만! 한 한 명 기절. 어, 왼, 아까 거기, 어, 이 맨손인데요? 떨어졌어요. 들어갔어요, 집 안에. 어, 뭐야. 수리탄 삐 뽑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하냐? 뭐하냐, 얘? 가라 말이야! 맨손인데요? 뭐지 얘? 입으로 부족할 때 세웠다. 능선 세웠어요. 뭐야, 아까하고 비슷한 영상인데. 어, 삼뚝이다. 어, 삼뚝이다. 얘 또 간분다. 뭐야, 이거 아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또. 어, 저기 씨앗다는 건 똑같은데. 어, 이번에 한 번에 온다. 딸게요, 왼쪽. 네. 살리고 싶지. 삼뚝 한 대. 어, 스르르. 거기서 그거 좀 포탑 좀 서주세요. 왼쪽으로 연막. 뭐야? 어? 뒤 올라왔다. 수리탄 던져요. 어, 돌 뒤, 뒤돌 짝돌. 어, 언덕까지 뺐어요 얘. 돌에서 빠졌어요. 돌에서 빠졌어요 둘 다. 언덕으로 빠졌어요. 언덕으로 뺄게요 저도. 좀 해봐요. 근데 수리탄 날리면 이거 잡는 각이라서 살리러 와도. 밑에 돌 붙은 거예요 저게? 아, 오케이, 체크. 확킬 시켜드릴게요. 일단 밑 화킬, 위는 안 붙네요? 어, 붙는다! 살리러 간다! 붙는다. 연막 안으로! 수리탄! 일단 화킬, 화킬!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저기 뒤에... 근데 지금 2컴 맞추는 거 괜찮은데? 2컴이요? 어, 저는 비추입니다. 어, 돈이 진짜 아예, 많으시지 않는 이상. 아예 그냥 진짜 보사형으로 원컴 쓰는 게 좋죠. 네, 그게 훨씬 편해요. 저는 투컴 극구 반대파라서 투컴을 쓰고 있지만 저가 투컴 하는 거는 순전히 오버클럭 방송하기 위해서라서 투컴 하는 거 그거예요. 게임하는데 프레임이 나는 1이라도 떨어지는 게 싫다. 방송을 켰을 때 그거에다가 이제 방송 보는 사람들에게 진짜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영상 녹화할 때 화질을 높이고 싶긴 한데 뭐 그냥 비트레이트를 많이 주면 돼요. 그래픽카드 인코딩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 투컴을 써도 그렇게 해요. 저는 CPU를 안 쓰고. 그래서 딱히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 오버 시스템에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리얼 개만족. 이번 컴퓨터만큼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어. 깔끔하게 해줘서. 진짜 깔끔. 에 귀여운 녀석 한 대 맞더니 사닥 도망가네. 어, 피 빨아라. 어, 3위트인데? 와, 저게 안. 어, 뭐야, 5위트 아니야? 같은 애 아니야? 아, 아니구나! 어, 기자. 하나 누웠다. 또 화킬. 화킬. 트위트.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어? 아, 얘 주소 봐야겠다. 아, 뭐야, 그림자 무신을 쓰네 이놈들.
어, 저 한 명 죽었네. 아니에요, 주황색 다시요? 앞에 쟤 맞아요. 쟤 맞아요. 어, 세운다. 얘 좀 화났나 보다. 좀 많이 화났나 본데. 일단 이걸 세워서 쏘네. 이걸 세워서 쏘네. 어? 어? 어, 뒤에 있다 또. 어, 아닌데? 쟤인 거 같은데? 근데 쟤 잠... 어, 뭐야,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많이 화났나? 어, 뭐야? 오, 두 명이다. 다른 파티네. 저 좀 뺄게, 수류탄 가기라서. 어, 온다. 오, 자기 장안이다. 나이스. 깜뚝이다. 짜식. 아플 텐데? 아플 텐데, 많이 아플 텐데. 이거 많이 아플 텐데? 아이고, 이것도 살리려고 의리 보소. 어, 간다. 달린다. 어. 나이스. 어, 죽었다. 경기장 밖에 죽었어. 네. 어, 집 쪽으로 돌아. 아, 여기 언덕 구간 개그 켬인데, 지영. 저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저도 걸어서 갈까요? 아니요, 차가 아,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저기 지영이 쓰레기예요. 바디 체크하는 겸 불러볼게요. 어, 여기 나쁘지 않아요. 저 UAG 피 다 까놨어요? 다시 하도 안 돼가요? 아, 개쳐만다. 아, 밑에 돌이다, 돌. 나이스. 커지고. 밑에 해우소도 있네요. 자리가 일단은 차 들고 오길 잘했고. 해우수 한 명 커지고 이거 그냥 여기 도로 프리각으로 써도 될 거. 어, 해우수 안에 한 명 더. 네. 나이스. 나이스. 차를 좀 쓰겠습니다. 어, 오야. 저 앞에 돌에 있어요, 저게. 이거. 아, 오케이. 체크. 뛴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제 쪽으로?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까지는 아니. 들으셨죠? 네. 성광밖에 없어서 하나가 어딨냐? 저 레토나가 죽은 건지 좀 돌게요. 계속 저금하고 있었대. 돌에 있어. 하나도 저기 있나 보다. 연막 제 뚝 내밀고 있는데 연막 날라오는. 아, 맞네. 그렇죠. 그쪽이 둘이죠. 네, 그렇죠. 너무 나오네. 나무. 오케이, 체크 뭐야. 체크. 어, 맞아요. 오른쪽 돌아요. 연막 한 명. 네, 한 명은 자기장 걸친. 수류탄 많아가지고. 어, 카우파르 왼쪽으로 돌아요. 오케이. 뭐야, 연막 아니면 얘들 힘들 텐데. 한 명은 저 아래 라인으로 붙었어요. 아, 쓰. 나이스. 어, 저기 30 방향. 30 방향. 나무 30 방향. 저기 맨 왼쪽 나무. 야!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실온 현재. 진짜 돈 주기도 힘들다. 힘들어. 시간당 만 원. 감사합니다. 짠짠짠이 8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8시간 동안 배틀그라운드 현황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아,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온이에요. 실온이 26도고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3도 같은 경우는 아까 방송하기 전에 컴퓨터 두 개 다 끈 상태로 이 방에 있으면 23도거든요. 22도에서 한 23도 정도 되는데 방송 켜고 지금 27도까지 올라왔고 26도, 27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배그 온도, CPU 온도를 보셨던 분들 알다시피 대부분 60도 중반에서 놀고 피크 쳤을 때 70도 중반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뭐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60도 중반 올라갔다 왔다 하는 거 이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충분히 9600K 순정의 램 타이밍만 땡기고도 1070Ti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도 잘 나오죠? 프레임도 잘 나오고 온도도 안 높고
사용 가능하고요. 9600K에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뭐 겜맥을 다른 게 좋겠죠. 소음적인 부분에서나 뭐 온도적인 부분에서 더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기쿨 사용하는 게 지장은 전혀 없다는 거. 아, 이거 보고도 이상한 쌉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가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이 배그 플러스 눈쟁전자 요약. FHD는 쓰레기다. 다시는 FHD 내려오기 싫어요. 제가 원래 QHD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FHD로 내려와서 게임을 하니까 진짜 적이 정말 안 보이고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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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QHD에서 충분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 환경에서 게임을 해본 사람은 FHD로 다시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음 배틀그라운드 영상을 아마 라이젠의 1070Ti를 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하는 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9600K 순정보다 프레임 안 나온다에 거의 99.9%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프레임이 더 잘 나오려면 최소한 3200 이상 램오버를 땡기고 CPU 오버도 4.0 수준까지는 땡겨야 한 비슷한 수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난댕이 여러분, 다음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눈쟁전자 컨텐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안녕.